상대의 미드가 블라디였거든. 자, 이렇게 가자. 블라디라서 인장 들어도 할만할 것 같긴 한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이거 들자. 역시 매지컬 정글러 강창다. 본캐는 팔자리 빡솔랭용. 부캐는 유튜브가 잡으려고 일부러 다 사빙한 거잖아. 맞지 맞지. 오픈하지 마. 오픈할 거면은 미드로 와가지고 나한테 킬 줘. 그러면은 오픈이라고 생각할게. 자자. 태순이들 지역 번호 예측하실 시간 왔습니다. 충북 경남 경기도 볼라볼라. 아, 저 여기서 캐리해요. 금이 보인다. 지속 터뜨리고 푸시 푸시. 시에서 절대 놓치지 마. 여기서 이제 구구구 거리다가 한 대 때리고 치속으로 푸시하고 약간 요런 식의 라인죠. 시에서 하나도 안 놓치고 강화큐 때 살짝 빠져주고 저거 CS 먹을 때 한 대 툭 한 대 더 치속 치속 치속으로 푸시 푸시 푸시. 하나도 안 놓쳐. CS 하나도 안 놓쳐. 벽을 느끼게 해줘야 돼 이 녀석들한테. 오케이. 이제 마나 좀 아껴야겠다. 아, 까비. 아지엘의 평타가 워낙에 모션이 좋아가지고 아프지? 아플걸? 아, 블라디라고 하는가 진짜 체력 잘 차긴 한다. 잘 버티네. 집 안 가? 아, 잠깐만. 와, 집 안 가? 야! 아씨, 평타로 때려 죽인다 너. 아, 너무 해봤는데 이거 진짜. 아, 이거 뭐야? 갈려 갈려. 아, 이거 진짜 개억울하네. 아.
이걸 내가 먼저 집 가야 돼? 블라디 어차피 푸시로 내려가지고 내가 먼 그 미니언 타워에 박히진 않을 듯. 저 우리 정글은 뭐 하고 있어? RPG 하고 있어. 아니 이거 와 이거 블라디 이거. 어딨냐? 집 가지 마. 아, CS 잘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미드 CS 차이 좀 많이 나, 지금. 오케이, 미드. 미드 바르고 있습니다. 아, 이거 평타 안 닿네, 오케이. 블라디 뭐야 이거 큰 지팡이. 감전 점화로 나 원콤 낼 생각인가? 아, 좀 무서운데? 나는 열매가 있지롱. 아까 열매 받았지롱. 아니 이거 정작 갱 한 번만 오면 이거 진짜 아 전멸 그냥 빼는데. 아니 블루도 안 주고. 아니 다른 라인 갱을 가는 것도 아니고 CS가 높은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거야 정글. 우리 정글 블루도 안 줘. 블루도 그냥 이득 이득이야 채굴까지 하나. 내가 널 위해 채굴을 채굴도 하게 해줬어 내가. 이러면 나 블루 정도는 줘야 돼 진짜. 블루 언제 줘 진짜. 블루 좀 줘. 아 우리 블라디가 아 좀 블라디에는 이게 토스각이 안 나와서 웅덩이 때문에 웅덩이를 뺄 수가 없어. 정글이 안 오면 블루 줘. 아 블루 좀 줘. 레드 못 먹는 줄 알았네 씨.
처치했습니다. 이제부터 찌르기 시작한다. 와, 얘 템바. 하하하, 이게 들교공이다. 어이 어이. 아하, 귀엽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블라디. 너 진짜 가렌이 아까 피갱 안 해줬으면 이거보다 더 털렸어. 가렌한테 고마운 줄 알아라 블라디. 아, 병사 세 마리가 안 되네. 아, 달달해. 타워 방패 달달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상대 이거 가렌 잠수인가? 왜 안 보이지? 아, 여기 있네. 야야야야야 블라디. 야, 잘, 야 그거 큐 왜 써? 그냥 도망갔으면 얘 노전멜이라 하자. 어. 우리 정글을 죽이다니. 갖고 와! 우리 정글을 죽여? 아! 하, 미안해요, 진짜. 내가 여기 있을 인재가 아닌데. 좀 빡깨면서 올라갈게요, 일단. 여기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생태계를 너무 파괴하고 있어 내가. 불미궁 정화로 풀리냐고 지금 몰라서 묻는 건가 저거? 여기 다이아 맞지? 아, 내가 정화 들고 있어서 그런 건가? 야, 뭐야. 안녕? 미안해. 빨리 올라갈게. 너네들끼리 놀게 해줄게. 트럭에 치였다 생각해. 그, 체스 할 때 그거 있잖아, 그거. 리로드 겁나게 돌린 그런 녀석 만났다고 생각해. 근데 이건 좀 주문 매듭 구슬을 서청으로 가는 건 너무. 아, 저 잘하는 거 아, 좋아하시잖아요 원래. 저 잘하면은 언제는 못한다고 욕했으면 또 잘해도 욕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고.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고. 어? 원맨쇼다 원맨쇼야.
진짜 여긴 너무 아니야. 진짜 좀 더 올라가야 돼. 여기는 진짜 어쩌다 여기가 왔냐. 진짜 아니 이거 티문이 너무 없었어. 진짜 이번 판은 어디 포지션을 가볼까? 탑에서 탑을 한번 기강 잡아볼까? 미드는 너무 내가 너무 잘해서. 탑 블라디. 아, 나 블라디도 한번 숙련도 끌어올려볼까요? 진짜로 블라디 내가 진짜 아, 블라디 손에 잘 안 익어가지고. 블라디가 손에 잘 안 익어, 그.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다이아일 아니었냐고요. 근데 그거는 맹스톡이었어요. 근데 웃긴 게, 맹스톡이 지금 점수가 300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웃긴 게 몇 달 전까지 아, 한 달인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다이아 1이었다 이 아이디.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나도 신기해. 맞아요. 그리고 8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로였어요. 그리고 9개월 전에는 롤드컵을 나갔었어. 아 근데 예전에 그거 있었어. 옛날에 그냥 프로 할 때 다이아 2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이아 2 하다 보니까 저는 점수를 별로 신경을 안 썼어. 그냥 나는 그러니까 점수가 다이아로 내려가면은 다이아에서 빠져 나오려면은 그 캐리하는 방식이 있잖아. 약간 팀 게임을 하면 안 되잖아. 거기서는 혼자 그냥 캐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 게 싫어서 그냥 나는 팀게임 하듯이 이렇게 성장할 거 성장하면서 게임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내가 다이아 2점 8 2, 다이아 2 8점인가까지 내려갔어. 다이아 2 한자리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때 되니까 후달리긴 하더라. 와 나 이거 진짜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나 진짜 프로하고 있는데 다이아 3 가면은 진짜 이거는 진짜 자괴감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다행히 그 다음날 연승해가지고 다시 다이아 1 가긴 했지만 진짜 다이아 3 갔으면은 진짜 팀에 있는 같은 팀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약간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뭘 빼내야 되지. 다이아 2까지는 많이 가봐가지고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았어. 기분은 나쁘지만 이제 막 솔랭 점수 운운할 때마다 옆에서 내가 찔리지. 막 누구는 몇 점이더라, 누구는 몇 점이래더라, 룰러야 너 언제 1등 찍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옆에서 6회에서 형 방송 재밌게 보세요. 아 씨바 아 귀 닫고 싶다.
5252. 형 사랑하는 거지? 아, 고맙습니다. 거였지? 믿고 있다고. 이번 판 뭐 해볼까? 탑 빅토르? 형석이가 좋아하는 빅토르?